남자분이 한국 사람이었고 여자분이 프랑스 여자분이었거든요. 아. 그래서 주례까지 제가 다 했어요. 주례? 주례? 왜냐면 한국말하고 불어 할 수 있는 사람이. 어. 맞아. 아,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것도 시켰어요. 그 뭐야? 그 누가? 만세 삼창? 뭐 이런. 아, 이거 아,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이제 다 갖다가 이제 쓰셨구나. 우리 주니까. 어때? 반응 좀 괜찮아요? 아, 재밌잖아요, 솔직히. 아, 그 어때요? 외국에서 그거 반응 좀 있어요? 빵빵 터지나요? 다들이 엄청 웃더라고요. 되게 재밌다고. 이게 좀 외에서 토하는구나. 어. 그냥 그냥 삼창만? 삼창만? 아니죠. 이게 딱 들어가지고. 아니야. 이거 벨기에에서 한 거야? 이걸 벨기에에서 한 거야? 아, 이거는 와. 자기야! 사랑해! 자기야! 사랑해! 이거 한 거예요? 그렇죠. 야, 이거 한국 문화가, 결혼식 문화가 있거든. 한류네, 한류. 아, 그러면 이걸 불어로 했어요? 아, 불어로도 하고, 한국말로도 하고. 같이 어떻게 했어요? 불어로 어떻게 했어요? 불어로 어떻게 했어요? 예를 들면. 신영이 안 깜만. 쉐이! 쉐땜! 쉐이! 쉐땜! 아, 근데 사람이 다 쉐땜이야. 쉐땜, 쉐땜. 쉐땜. 쉐땜이니까. 쉐땜. 아, 쉐땜이니까. 야. 우리나라의 교육적인 문화가 해외로 수출되는 게. 어, 그, 야. 이제는 벌거다 수출이 된대. 아니, 우리 줄리앙이 또 이게 좀 해외로 좀 널리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아, 좋습니다.